여러분, 저는 글짝기 유튜브가 아닙니다. 하여튼 농업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농업인 농업인으로서 본분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왜 이래? 작년 이곳 충북 보은에서는 야간 이상 고온 현상으로 대추 농가들의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언제나 온도를 관찰할 수 있도록 스마트 온도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휘아라는 알리에서 흔한 실내용 온습도계입니다. 왜 실내용이냐고요? 일단 싸고 1년간 테스트해본 결과 직사광선만 피하면 온도는 제법 일관성 있게 측정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못 쓰는 농수관을 잘라서 보호가드를 만들어줬습니다. 이 온도계는 수은전지 하나로 1년을 버틸 수 있고 지급이라는 무선 메시 네트워크 방식으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배선 없이도 꽤 넓은 지역을 커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온도계 10개를 두고 확인했을 때 온도계 간의 일관성은 있고 편차도 납득 가능한 수준인데 농장의 아날로그 온도계의 결과값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5도까지 더 높게 측정이 되었는데요. 오프셋 기능이 자체적으로 있긴 하지만 그걸로는 보정이 제대로 안됩니다. 우선 아날로그 온도계를 레퍼런스로 삼아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온도 보정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온도계와 아날로그 온도계를 같은 장소에 배치해주고요. 지켜보면서 데이터셋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온도를 몇 세트 측정해서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막막하니 챗GPT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선 레퍼런스 온도계를 기준으로 지급이 온도 센서를 보정하는 방법을 물어봤어요. 뭐 이런저런 방법을 소개해주고요. 내가 측정한 온도셋을 알려주고 활용 방법을 물어봅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떠들어 제끼고요. 그냥 보정 개수를 계산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딩을 해달라고 하니 이렇게 코딩을 해줍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됩니다. 여기 Corrected Temperature는 온도계 5를 기준으로 보정한 결과값이고 아날로그 온도계와 비교해서 계속 보정을 해나가면 될 듯합니다. 아래쪽에 Calibrated Temperature는 비선형 모델로 보정한 결과값인데 데이터셋이 부족해서인지 결과값이 좋지 않아서 데이터를 좀 더 모은 후에 다시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세상 참 편해졌죠. 코딩을 ChatGPT가 다 해주네요. 온도가 잘 나오는지 며칠 더 테스트해보고 이 온도계들은 농장 여기저기 골고루 배치하게 될 겁니다. 이 온도계들을 이용해서 이상 온도 시에 긴급 조치도 해줄 수 있을 것이고요. 데이터들이 쌓이면 내년, 내후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았다, 누렁아.